성탄 특집으로 준비한 크리스마스 선물 같았던 스포츠 명장면. 이 이야기는 어떤 스포츠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 두 분과 함께 해야겠죠. 정 PD와 김 기자, 정현호 KBS 스포츠 PD, 중앙일보 김지한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우, 크리스마스라 이렇게 목소리 따뜻하게 네.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보시다시피 그 이 의상을 준비하고 또 소품까지 하다 보니까 굉장히 부끄러움 때문에 목소리가 튀어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라디오 청취자분들을 위해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 고깔 핀을 꼽고 있고요. 김지한 기자는 사슴 뿔을 머리띠 하고 있고 네. 그 산타 모자를 정현우 PD는 또 쓰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네, 김정현 아나운서 괜찮으세요? 아, 저요? 네. 저는 뭐 이런 거 한두 번 해본 게 아니니까. 네. 네, 역시. 뭐, 네. 저는 일 아니겠습니까? 네. 네. 자, 오늘 크리스마스에 한번 이 따뜻한 이야기들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원래라면은 크리스마스 때 스포츠계도 진짜 바쁘잖아요. 그렇죠. 이제 농구나 배구에서도 성탄 이벤트가 자주 열리고 또 이제 홍명보 자선 축구 대회 등 이제 다양한 경기들을 통해서 이제 원래는 팬들과 이제 호흡하는 시간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런 분위기가 좀 나지 않으니까 좀 아쉽긴 하죠. 네. 그러니까 보통 뭐 프로농구나 프로배구 현장을 가서 크리스마스를 맞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뭐 그런 또 자리에서 팬 서비스도 많이 또 하고 뭐 기자들도 그 순간만큼은 또 좀 가슴 따뜻해지는 그런 어떤 좀 순간들이 많은데 올해는 뭐 모든 경기들이 다 무관중으로 지금 열리고 있으니까요. 예. 그런 어떤 분위기를 느끼지 못해서 좀 아쉽기는 합니다. 참 그동안 보지 못했던 이런 크리스마스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이런 허전함을 오늘 채워드리려고 준비한 시간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이제 뭐 이제 추억 여행을 좀 떠나보면서 또 이제 청취자분들께서는 그 당시에 있었던 일들로 이제 다시 돌아가보는 좋은 기억이 또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그때의 그 좋았던 기억 있죠. 뭐 그렇던 그렇죠. 설레었던 그런 어떤 순간들을 좀 네. 떠올려 보면서 그런 순간들이 좀 선물 같았다. 뭐 맞아요. 그렇게 한번 좀 떠올려 보는 그런 어떤 시간을 오늘 한번 가져보려고 했고요. 그래서 많은 좀 스포츠 팬 청취자분들에게 이 크리스마스 선물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네. 저희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특히나 두 분께는 선물 같은 명장면이 진짜 많을 것 같거든요. 네, 뭐 저는 이거를 준비하면서 뭐 두세 개씩 뭐 이렇게 꼽으라고 하는데 두세 개 갖고는 안 되겠더라고요. 이제 생각을 네. 막상 해보려고 하면 안 떠오르는데 한 두세 개 떠오르다 보면 거기서 또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맞아요. 다양하게 떠오르는 네. 그러더라고요. 저는 한 30개, 40개 정도 했다가 네, 거기서 이제 엄선을 해서 네, 그 어떻게 보면은 네. 이 선물도 이게 소중한 사람한테 줄 때는 막 이렇게 지우고 해서 정말 엄선해서 주잖아요. 약간 그런 마음으로 네, 준비해 왔습니다. 참 벌써부터 포장을 엄청 그러니까 하고 계신데요. 네. 자, 그럼 그 포장을 하나하나 우리에게 크리스마스가 선물 같았던 스포츠 명장면 언박싱을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김지한 기자의 첫 번째 명장면 풀어볼까요? 네. 피겨왕 김연아 선수의 이 밴쿠버 동계올림픽 금메달. 네. 이 순간을 네, 참 떠올리게 되는데 딱 이게 이맘때 잘 어울리는 그런 선물 같아요. 그쵸. 워낙 또 이 피겨스케이팅이 겨울 스포츠 종목이기도 네. 하고 네네. 뭐 워낙 김연아 선수 하면은 뭐 참 오랫동안 이 온 국민의 감동을 선사했던 그런 어떤 존재였잖아요. 예. 스타였고. 그래서 좀 꼽을 만했고 아무래도 또 많은 분들이 김연아 선수가 금메달 땄을 때의 순간을 많이들 떠올릴 텐데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걸 집에서 봤거든요. 원래는 뭐 보다가 안 보다가 막 이랬는데 김연아 선수 이 금메달 땄을 때는 모든 그 순간들을 다 보고 참 이 세계 신기록 세고 금메달 그 땄을 때 이 박수 쳤던 예. 네, 박수 치고 막 한동안 그 감동에 젖어서 네, 좀 생활했던 네, 그런 또 순간이 떠올려지네요. 사실 그때 누구나 금메달을 딸 거라고 다들 예상을 했고 바랐지만 또 따니까 감동적인 건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죠. 그 분위기를 한번 귀로 느껴보고 가겠습니다. 가장 강력한 금메달 후보입니다. 그랜슬램에 도전하는 대한민국의 김연아. 프리스케이팅의 음악은 조지 거쉬인의 피아노 협주곡 바장주.
엔딩 포즈가 저는 생생하게 기억이 나네요. 맞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 당시에 그 저는 솔직히 들어가지고 뭐 소름 돋겠었는데 소름이 돋네요. 네. 근데 참고로 이 저희 KBS에서 타사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들려서 좀 의아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당시에 좀 설명을 드리자면 중계권을 SBS 단독으로 분리를 네. 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다시 재판매를 통해서 14년부터는 3사가 공동 중계를 하게 됐는데 저도 이제 입사 이후에 들은 얘기인데 당시에 이제 보도를 하고 싶어도 영상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하. 이 TV를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아~ 그거를 다시 뉴스로 내고 뭐 그런 에피소드들도 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어. 그만큼 그런 걸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빼놓을 수 없는, 안 할 수 없는 이, 예, 이야기였기 네. 때문에 네. 참 대단한 기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때 진짜 점수가 엄청 많잖아요. 맞아요. 228.56점. 네. 저는 이거를 10년 동안 외우고 다녔습니다. 기사 쓸 때 또 편리하기도 했고. 맞아요. 네, 근데 김연아 선수의 이 연기는 지금 그냥 소리만 들어도 그러니까요. 이게 어떤 장면에서 어떻게 했고 어떤 표정을 지었고 맞아요. 그 주변의 분위기가 어땠는지가 생생하게 다 떠올려졌을 만큼 참 대단했습니다. 네. 뭐 한동안 뭐 다른 나라 언론들도 많이 회자를 했고 네. 김연아 선수 하면 어떻게 보면 시그니처 같은 그런 어떤 그 순간이라고 네, 볼 수 있겠죠. 그 당시 저는 그 미군 부대에 있었거든요. 군복무를 하고 있었는데 미군들도 인정을 했습니다. 유나킴은 언비터블이다. 아, 이길 수 없다 솔직히. 막 이런 식으로까지 평가를 하더라고요. 네. 자, 김연아 선수의 그 밴쿠버 올림픽 금메달 네. 장면 한번 만나보셨고요. 정현우 PD의 첫 번째 장면은 뭘까요? 전 어릴 때 기억인데요. 2000년대, 2000년이죠 딱. 시드니 올림픽에서 이제 남북이 공동 입장을 아. 그때가 좀 기억이 납니다. 당시에는 제가 어린 나이여가지고 몰랐지만 이 의미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참고로 이제 제가 찾아보면서 느낀 건데 이 단일팀 제의를 사실 북한에서 먼저 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이게 무려 저기 1964년부터 의논을 했대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당시 자료조사를 하면서 찾아보니까 올림픽에 참가하려면 단일 팀으로만 나갈 수 있어서 그랬다. 그래서 이제 북한 측에서 원래 단일 팀 제의를 먼저 했었다 그런 에피소드도 있었고. 예. 근데 이제 그 이후로 그때 결국 64년도에 그 당시 하필 또 도쿄 올림픽이더라고요. 아하. 결국 무산이 되면서 이후로 단일 팀 구성이 꽤 어려웠었죠. 참고로 이 공동 입장 때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 게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무조건 북한보다 위에를 잡아라 기대를 그런 자존심 싸움이 있었대요. 그래서 조금 조금씩 이렇게 손이 올라가는 네. 그런 상황이었는데 북한에서 당시 그 박정철 유도 총 대표팀 총감독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예. 키가 한 178 정도 되시는 분이었는데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당시에 우리나라가 여자 선수가 나가야 되는데 178이 넘는 선수가 누가 있을까 찾아보다가 농구 선수인 이 정은순 선수가 당시 기수로 키가 크다는 이유로 굉장히 가산점을 받고 선정이 됐다. 그래서 당시 그 중계화면을 제가 실제로 봤더니 조금 더 정은순 선수 위를 잡고 있습니다. 결국 그 자존심 굉장히 디테일하시네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때만 해도 진짜 그런 게 엄청 사소한 게 중요하나 봐요. 사소하지만 중요했죠. 네. 자, 이때의 감동도 다시 한번 느껴보겠습니다. 성화가 이제 점점 올림픽 주 경기장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저 멀리 우리 코리아 남북한 선수단의 동시 입장이 보이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다렸던 순간입니까? 스포츠를 통해서 남북이 하나됨을 전 세계 60억 인구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흰색 바탕에 하늘색 한반도기를 앞세우고 화합의 손을 맞잡고 들어오는 우리 코리아 선수단입니다. 농구의 정은순 선수, 역도의 박정철 감독이 함께 길을 돌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모든 관중들 하나된 코리아를 외치고 있습니다. 남북이 하나가 됐습니다. 화합의 손을 맞잡고 들어오는 우리 코리아 선수들, 아리랑의 반주 속에 모든 관중들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전 세계는 두 손을 맞잡은 코리아의 찬사를 보냅니다. 한 깃발 한 유니폼입니다. 60억 지구촌 가족들에게 네. 전사했습니다. 모든 관중들 세계 관중들 네. 야,
이게 20년 전이라는 게 느껴지는 게 그 스포츠라고 그러니까 게 톤도 그렇고 네. 네. 2000년 참 그때 뭐 하고 계셨어요? 저는 그때 이제 어린 나이여가지고 이제 집에서 이제 과일 깎아 먹으면서 보고 있는데 당시 부모님이 굉장히 경건하게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는 그 의미를 몰랐는데 나중에 돼서 알게 됐죠. 근데 저는 사실 그 2018년도에 아시안 게임에 이제 단일 팀이 또 출범을 했잖아요. 네. 그때 보면서 이 팀도 팀이지만 이 헤어지는 순간에 선수들이 서로 아쉬워하면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좀 더 슬프다. 그런 감성적인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저는 그때 중학교 3학년 때여가지고요. 제가 살고 있던 지역이 그 비평준화 지역이어서 네, 연합고사 준비하고 바쁘셨군요. 네, 그런 시절이었는데 근데 저도 이때 이걸 생중계로 봤었어요. 이게 밤 늦게 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네, 밤 늦게 해서 나름대로 이제 좀 볼 틈이 있었어가지고 그때 생중계로 봤던 기억이 나는데 뭐 아까 뭐 전 관중이 뭐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하고 있다 이 장면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고요. 그때 참 이 코리아를 향해서 네. 이 전 세계의 뭐 IOC 관계자들도 그렇지만은 전 관중이 다 일어나서 이렇게 박수를 쳐주고 환호하고 그랬던 장면이 참 뭉클했던 그런 순간으로 기억이 됩니다. 네, 아 이거 다 기억하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정말 추억 떠올리면서 네. 시간을 보내실 것 같은데요. 네. 김지한 기자의 그럼 선물 같았던 두 번째 명장면 가보겠습니다. 딱 2년 전에 예, 있었던 또 많은 그 스포츠 팬들 하면은 기억할 그런 어떤 장면이죠. 예, 러시아 월드컵 독일과의 조별리그 최종전. 네. 예, 저는 사실 이거를 뭐 많은 분들은 길거리 응원을 뭐 거리 응원 하시면서 아마 보셨을 텐데 저는 그때 그 국내가 이제 제가 당시 축구 담당이었어가지고 축구 담당하면서 나가 계신 이제 출장자들의 어떤 기사를 이제 받는 그래도 국내에서 받는 그런 당번 역할을 하면서 사무실에서 보고 있었어요. 근데 그냥 김영건 선수랑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는데 막 좋아하지는 못하고 하다가 네. 그러고 이제 아 기사 바꿔야 된다고 네. 그러고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중장이 막 일이 앞섰구나. 바쁘게, 네. 바쁘게 뭔가가 돌아갔던 그래서 굉장히 좋아할 틈 없이 업무만 이렇게 하고 딱 끝나니까 바깥에서는 세상이 맞죠. 바뀌어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리고 그러고 나서 다음 날에 제가 회사 근처를 가는데 그 멕시코 유니폼을 입은 멕시코 그 분들이 아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예,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감사 인사를 전하는 그런 모습을 봤었거든요. 네. 그리고 그때 제가 오후에 그 멕시코 그 현지에 계신 그 교민분하고 좀 취재 때문에 통화를 했었는데 아 그때 그 교민분이 이제 했던 여러 가지 에피소드 중에 막 몇 가지가 네. 뭐 한국인들이 돌아다니면은 여기저기서 뭐 공짜로 뭐 음식을 사준다든가 아니면은 뭐 아예 그 멕시코의 그 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아예 한국인들 대상으로 프로모션 뭐 특가를 뭐 판다든가 그러니까 이런 거는 한다고 막 너무 재미있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굉장히 또 그때 이 신태용어가 참 많은 일을 했다 네, 그렇죠. 네, 그런 어떤 좀 생각이 들었었죠. 이때 독일을 꺾으면서 같은 조 멕시코가 네. 그 이제 진출을 하게 된 상황이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고마워했던 네네. 그런 기사들도 많이 막상 우리는 진출을 못했지만 그래. 네. 이때 이영표 해설위원 거의 울다시피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 당시에 그 이광용 아나운서랑 둘이 중계를 했었는데 맞아요. 거의 뭐 목이 갈라지고 있었죠. 네. 그리고 이제 당시에 그 조선의 너바에 나오고 있는 우리 박재민 씨도 그 밀리포터로 나가가지고 거리응원 그때 또 같이 계시겠고 했는데 참 이런 그 멘트들 하는 거 보는 것 옆에 이제 3사 중계진들이 다 모여가지고 예. 경기가 딱 끝나고 나니까 서로 좋아하더라고요. 뭐 이제 이거 뭐 경쟁이나 이런 차원이 아니라 사실 그 당시에 그 이영표 의원이 독일전 승리 때문에 좀 마음에 짐을 덜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그 전까지 뭐 후배들을 질책하는 해설 때문에 좀 이슈가 돼가지고 예. 되게 마음에 후배들한테 미안한 마음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승리를 통해서 후배들한테도 좀 짐을 덜어서 너무 마음 고생이 심했는데 다행이다 그런 얘기를 또 했었죠. 네. 당시 이영표 해설위원의 목소리를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골이에요! 골이에요! 대한민국이 독일을 상대로 골을 기록합니다! 후반 추가 시간 3분! 대한민국의 득점입니다! 대한민국이 골을 기록합니다! 1대0으로 앞서가는 대한민국! 골 뺏었어요. 최세종 공을 가르칩니다. 반대! 끝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시간입니다. 경기 끝났습니다.
아, 이제 여러분, 괜찮습니다. 믿어지십니까? 우리가 이겼습니다. 아시아의 호랑이가 세계 최강을 집어삼켰습니다. 아, 이게 소리로만 들으니까 진짜 아,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이 갈라지죠. 네, 그러니까 이러면서 화면이 없으니까 아마 이틀은 말씀 못 하셨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이때 정현우 PD 러시아에 계시지 않았어요? 아, 당시 현장 그 방송센터에 있었는데 이때 이제 저희가 2패를 떠안고 시작을 했잖아요, 경기를. 맞아요. 그랬죠. 아무도 16강전 준비를 하지 않고 있었어요, 솔직히. 설마 독일을 이기겠어라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우리가 그 당시에 뭐 경우의 수에 따라서 16강에 갈 수도 있었다. 이런 얘기를 듣고 나니까 이제 등골에 소름이 확 돌더라고요. 아, 준비 하나도 안 해놨었는데 정말 큰일 날 뻔했구나. 참고로 이 이영표 의원이 평소에 이렇게 목소리를 세우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죠. 네, 뭐 식사하실 때 항상 차분하게 말씀을 하시기로 유명한데 지금 듣고 나니까 이게 같은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이날만큼은 정말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맞아요. 네, 그런 순간이었죠. 꽤나 최근이기 때문에 더 생생하게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텐데 진짜 아우 그 소름이 돋았던 네, 네, 순간이었던 저희는 것 이제 다른 의미로 소름이 돋았어. 네. 아, 등골이 오싹 진출했으면 네. 일거리가 한마디로 딱 정리를 해주시네요. 네. 자 그렇다면 이 장면들을 다 제치고 정현우 PD가 꼽은 감동의 명장면 두 번째는 뭘까요? 저는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야구 결승전 꼽고 싶고요. 이 당시에 제가 그 잠실 야구장에서 단체 관람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당시에 이제 경기 중반에 류현진 선수가 계속 이제 석연치 않은 판정 때문에 볼넷을 내줬죠. 그걸 보면서 이제 관중들끼리 싸우기 시작합니다. 아, 저게 왜 볼이냐 하면서 욕을 하니까 뒤에서는 또 이제 다른 사람들이 왜 욕하냐 이러고 욕이 안 나오겠냐 이러고 솔직히 그 당시만 해도 막 경기장에서 담배 피우고 이런 분들 많았거든요. 그래서 막 담배 좀 꺼라, 네가 뭔데 이러면서 난리도 아니었어요. 네, 근데 딱 거기서 이제 우승을 딱 하는 순간에 외야에서 관중 한 명이 뛰어내리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면 위험한 일인데 저건 저러다니 잡혀가겠구나 했는데 이 시큐리티 경비원분들이 당시에 막질 않습니다. 신나가지고 같이 이제 그러다가 이제 하나둘씩 경기장으로 다들 뛰어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모두가 다 뛰어드니까 저희가 그때 보면서 아 이거는 마지막 기회다. 경기장을 갈 수 잠실에서 뭔가 그렇죠.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네. 그래서 한 30분 동안 모든 사람들이 다 마운드에 올라가도 보고 잔디도 뛰어다녀 보고 난리였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한 30분 지나서 경호원들이 이쪽으로 나가세요 이렇게 안내를 해주더라고요. 네. 또 이제 우리나라는 사람들 착하잖아요. 질서정연하게 퇴장을 하던데 당시에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이 잠실의 잔디가 진짜 푹신푹신하더라고요. 항상 그 풀밭만 보다가 아, 잔디가 이렇게 푹신할 수도 있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은 이제 일로써 그 잔디 잠실의 그라운드를 매년 가고 있는 걸 보니까 참 신기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는 그때 베이징 올림픽 그 야구 결승보다는 그 4강전 때 일본과의 경기였죠. 그때 이승엽 선수가 홈런 쳐서 이제 이겼던 그 경기 때 저는 그때 군대에 있었거든요. 군에서 그 정신교육 시간에 그 준결승전을 틀어줬어요. 특별 배려로. 그거만한 정신교육이요? 네, 그랬는데 우리가 이겼잖아요. 맞아요. 그러고 나서 중대장이 내가 결정을 참 잘한 것 같다. 이렇게 하고 아주 유쾌하게 끝났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그쵸. 결승은 못 보셨나요? 결승은 저녁에 보기는 봤는데 그때 휴가 거의 말년 휴가 마지막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조금 편하게 보기는 했었습니다. 크게 어떤 기억이 남는 거는 없네. 그럼 그 기억을 떠올리게 해드리겠습니다. 2008년 여름으로 잠깐 돌아가 보시죠. 조나싱 두세 노벌에서 베스파인 선수가 좀 어리고 이 선수 경험 좀 많아요. 3골 자 유격수 병사 꽂습니다. 자 1루 꽂다 자 1루 1루 저희 청취자분들 무슨 일 난 줄 알겠어요. 너무 오디오가 많이 물려서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었습니다. 대충 좋아했다더라. 뭐. 아 진짜 우리나라 이 스포츠 팬들에게 야구가 선사했던 명장면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쵸? 네, 뭐 크리스마스 선물 같은 명장면을 좀 몇 개 꼽는다면 저는 하나 딱 꼽을 만한 게 그 박찬호 선수가 예전에 이제 선발 등판했을 때 맞아요. 그날은 뭔가 되게 경건해지고요. 그리고 박찬호 선수가 이기면 그날 하루가 좋아집니다. 반대로 지면은 그날은 뭔가 좀 망친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데 제 기억에는 그때 제가 참 박찬호 선수 경기 중계 일정을 다 막 꿰고 그렇게 듣고 보고 그랬거든요. 제가 들었다는 얘기는 당시에 KBS 2라디오가 현지의 그 미국 한인 방송하고 맞아요. 같이 이제 콜라보를 해서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그때 공동 중계를 했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중계 화면은
이제 한국 방송에서 하는 거를 그렇죠. 보고 그리고 이제 라디오 중계로 그걸 이제 들으면서 봤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네네. 참 그때 그 박찬호 선수가 한구 던질 때마다의 그런 어떤 그 추억과 감동 뭐 지금도 떠올려지면은 참 그 뭉클해지는데 지금은 참 이 투머치 토크가 되셔가지고 예능 고수가 네, 되셨더라고요. 그렇게 되셨죠. 네. 뭐 정현우 PD도 박찬호 선수 하면 할 얘기 많지 않습니까? 그 말씀해주셨던 그 당시 라디오 중계, TV 중계를 할 때 당시만 해도 그 메이저리그 전문가가 지금처럼 많지 않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당시 그 담당 PD였던 저희 선배가 해설을 났다고 하더라고요. 김현철 PD인가 맞습니다. 뭐 네네, 김현철 PD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당시만 해도 뭐 미식축구라든가 메이저리그 이런 것들을 아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저 보면서 아 언젠가 내가 중계하는 날도 올려나 하는데 요즘에는 전문가들이 너무 많아졌죠. 아, 은근히 바라셨군요. 네. 안 됩니다. 네. 네. 자 저희 스포츠스포츠가 준비한 크리스마스 선물 아직 좀 더 남아 있습니다. 잠깐만 쉬었다 와서 마저 풀어드릴게요. Are you just another slave to the audio? 국내 유일 스포츠 매거진 라디오 김종현의 스포츠 스포츠. 스포츠 스포츠 팬들을 위한 성탄 특집 크리스마스 선물 같았던 스포츠 명장면 정 PD와 김 기자 정현호 KBS 스포츠 PD 중앙일보 김지한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4개 정말 크리스마스 선물 같았던 명장면 좀 주관적인 관점으로 네네. 개인적인 것도 괜찮으니까 정현호 PD부터 한번 시작해 주시죠. 저는 인천아시안게임 남자 개주 결승전을 꼽고 싶어요. 이 경기는 아마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 당시에 처음 갔던 이 종합대 출장이었는데 당시 경기가 이제 개주 결승이고 이래서 사우디 선수가 좀 속도를 줄이면서 여유 있게 결승선을 통과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마지막 주자였던 이 여우수아 선수가 마지막에 거의 다이빙을 하다시피 몸을 들이밀면서 결승전을 통과했는데 비디오 판독 결과 진짜 근소한 차이로 메달을 따내는 그런 일이 엄청났죠 그때. 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제가 뭐 막내였으니까 뭐 지금도 그렇긴 하지만 온갖 실수를 다 하면서 굉장히 심적으로 피폐해 있었거든요. 아하. 근데 그 장면을 딱 보는 순간 그래 이 맛에 중계하는 거지라고 하면서 혼자 감상에 젖어서 이 장면을 계속 돌려봤던 그런 기억이 또 나거든요. 그리고 나서 폐막식에서 이 스토리가 또 이제 유명해지면서 여우수아 선수가 폐막식 기수로도 선정이 되는 거 보면서 괜히 뿌듯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육상 담당이어서 이때 이 현장에 있었어요. 근데 그렇구나. 이 명장면을 못 봤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앞 경기였나 그 전 경기에 그러니까 취재 때문에 믹스존에서 있다가 네. 바깥에서 우와 해가지고 그쵸. 무슨 일이 일어나 봤더니 여우수아 선수가 엄청난 일을 해내는 거를 맞아요. 제가 나중에 알고서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인터뷰했던 그 순간에 기사가 안 나가고 여우수아 선수 메달 딴 거 이렇게 기사가 나갔던 네 그런 또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 중요한 순간에 이제 네. 막내로서 함께했던 아마 더 많이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네. 정현우 PD는. 김지한 기자는 딱 떠오르는 개인적인 본인의 첫 번째 명장면은 뭐예요? 저는 베이징 올림픽에서의 그 우리나라 선수단이 메달을 땄던 그 모든 순간들이 다 기억이 남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도 뭐 잠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베이징 올림픽 때 제가 말년휴가였습니다. 예, 그렇죠. 네, 굉장히 편하게 봤고요. 네, 그때 또 우리나라 선수단이 참 금메달을 많이 땄어요. 맞아요. 13개 금메달 땄고 뭐 박태환, 장미란, 진종호, 뭐 이용대, 네. 야구 대표팀 대단한 스타들이 많이 나왔고요. 그때 네. 그런 어떤 순간 하나하나들을 많이 또 보고 다시 돌려보고 기사도 찾아보고 이 선수는 어떤 선수인가 검색해보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굉장히 스포츠 재미에 푹 빠졌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딱 제대한 날이 그 우리 선수단이 그 베이징에서 돌아온 그런 날이었는데 그때 뭐 그런 그 개선 행사를 보면서 아 내가 스포츠 기자가 돼야 되겠다 예, 그런 어떤 마음과 꿈을 먹었던 또 그런 어떤 선물을 네. 줬던 때가 베이징 올림픽 때여서 예, 저는 그걸 첫 번째로 예, 한번 꼽아봤어요. 근데 김지한 기자님이랑 그 스포츠 얘기하다 보면은 군대를 한 5년 갔다 오신 것 같아요. 장기 복무하신 건가? 왜 이렇게 군대랑 겪인 스포츠가 그 많아요 얘기가? 그러니까 이상하게 그렇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베이징 올림픽 때 워낙 스타들이 많이 나왔으니까 그렇죠, 그 또, 예,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네네. 오히려 저는 그때보다는 좀 중고등학교 때 이야기가 조금 더 많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제가 여기 나오면은 결정적인 순간, 예, 장미란 선수 얘기도 그랬고, 예, 좀 군대 이야기가 꼭 스포츠랑 엮여서 나오네요. 예. 또 뭐 이제 명장면들 네네. 이제 떠오르는 거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그 크리스마스 선물을 집에서 딱히 받아본 기억이 없거든요. 네. 의외로 집안이 좀 시크해서. 근데 제가 스포츠 선물을 못 받은 기억은 선명하게 기억이 나는 게
제가 그 리버풀이라는 해외 축구 구단의 팬인데 아. 이 2004년에 이스탄불의 기적이라고 그러죠. 아, 네. 대단했죠. 전반에만 네. 세 골을 먹히고 후반에 세 골을 넣고 승부차기에 가서 우승한 챔피언스 리그.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제가 그걸 전반만 보고 잤습니다. 아.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그 해외 뉴스에 보니까 당시 주장이었던 이 스티븐 제라드 선수가 트로피를 들고 환호하고 있더라고요. 아 이거 뭔가 잘못됐구나. 아. 내가 어젯밤에 잘못된 선택을 했구나. 꿈인가 약간 그렇게도 그렇죠. 느껴졌을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2009년에 이제 제가 응원하는 그 기아 타이거즈가 우승을 했는데 제가 그걸 또 못 봤죠. 아. 저는 그때 심지어 훈련소에 있었기 때문에 아. TV를 볼 수가 없어요 그곳을. 세상에. 네. 그래서 제가 병무청에 전화를 받습니다. 가기 전, 입대 전에요? 네, 한 달만 늦게 가면 안 될까? 와 진짜 엄청나다. 네. 역시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안 되죠. 아, 안 되죠. 네. 아무튼 그래서 슬픈 추억들이 몇 개 있습니다. 아, 이 크리스마스의 악몽이네요. 아, 그러니까요. 네. 또 김지한 기자는요? 저는 뭐 비슷한 그런 개인적인 추억을 꼽는다면은 그 1997년에 축구 도쿄 대첩 때. 아 그때 네. 맞아요. 그때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였는데 그게 한 점심 직후인가 그때였었거든요. 점심쯤이었어요. 네, 네. 그랬는데 일요일이기도 했지만은 그쵸. 바깥에 차가 없었어요. 거의 뭐 아. 웬만한 그런 그 사람들이 이 한일전에 다 이제 관심에 쏠려 있었었고요. 네. 거의 뭐 그때는 분위기를 너무 뛰어넘으니까 지면은 정말 뭔가 큰일 날 것 같아. 그쵸. 약간 좀 그런 느낌도 많이 들었었는데 그때 그 이민성 선수가 역전골을 넣었을 때 맞아요. 그 어떤 짜릿함 지금도 그 이민성 하면서 아, 했던 거기도 샤우팅 만만치 예, 않죠. 예, 그 캐스터의 멘트가 지금도 네. 기억이 나고 뭐 후지산이 무너진다 했을 때 그 짜릿함, 상쾌함 맞아요. 이런 부분들이 좀 그렇게 뭔가 스포츠를 보고 막 환호하고 막 소리 지르고 했던 그런 기억이 그때 거의 처음이었거든요, 저는. 네. 그래서 그때 기억이 참 많이 떠올려집니다. 아. 네. 진짜 여러 가지 장면들이 네. 개인적인 것도 있었고 이제 전 국민이 딱 들으면 바로 아는 것도 있었고 그랬는데 네. 내년부터는 이런 시간들이 다시 많이 주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이제 코로나 시국도 좀 나아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같이 환호하면서 이제 몇 년 후에 크리스마스 또 아 2021년에는 뭐 그런 일 있었지라고 떠올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러니까 올림픽도 내년에 계획이 돼 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뭐 내년에도 많은 이벤트들이 예정이 돼 있기는 한데 네. 지금 또 상황들이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어렵고 하지만 좀 내년 이맘때만큼은 그래도 백신도 개발이 되고 예, 좀 더 좋은 환경과 여건에서 좀 이렇게 또 따뜻한 이야기들 나눌 수 있는 네, 그런 크리스마스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어서 빨리 다 같이 모여서 이 응원을 하고 기뻐할 수 있는 시간이 왔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런 희망들이 현실이 되길 바라면서 두 분과 함께했던 크리스마스 선물 같았던 스포츠 명장면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일보 김지한 기자, 정현호 KBS 스포츠 PD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